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당 후보로 뽑혔다는 뉴스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한쪽 뉴스만 편파적으로 올렸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오늘은 제법 긴 뉴스인데, 양쪽 다 이야기가 나온 뉴스를 하나 찾아서 몇 군데 발췌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국 뉴스에서는 어떻게 한국 대선을 다루는지, 중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떤 어휘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우리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굉장히 긴 뉴스인데 많이 잘랐기 때문에 앞뒤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영상의 순서는 원본을 두번본 다음에 유의해야 할 어법 설명, 본문 해석을 보고 자막이 달린 영상을 본 후에 외워볼 만한 문장 3개를 각각 6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는 주로 예전 뉴스, 5년 전 정도의 뉴스를 올리고 있고요. 최신 중국어 뉴스 인강이 궁금하신 분은 스크린중국어.com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过去四年，政府出台了一系列措施遏制房价飞涨，但这些措施却只带来了短期的缓解。民众的不满已经影响到进入到期时的下一届总统大选。 李在明现年56岁，从政前是一名人权律师，以直言快语著称。然而，李在明的承诺并没有赢得民众的信任，反而陷入了房地产贪腐丑闻。事实上，李在明的执政理念清晰而明确，对内他倡导实行包括全民基本收入在内的激进福利政策，而在外交方面，李在明主张延续文在寅的政策。这与美国存在利益分歧。这也成为在野党不断找茬的焦点。相比政治资历深厚的李在明，其对手在野党国民力量党候选人尹锡悦则算是个政治素人。而民众也逐渐发现，这位正义使者似乎也有污点。近年以来， 社交媒体上不断有人发布尹锡悦及其亲戚涉嫌违法的 X 档案。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李120”。首尔中路区某二手书店外墙上出现了讽刺尹锡悦夫人金简熙的街头涂鸦。 上面写着：“朱莉的梦想成为第一夫人，朱莉很可能是尹锡悦 X 档案中金简熙的别名。文在寅可能是首位完成任期而没有经历跛脚鸭时期的韩国总统，正处于十字路口的韩国政坛能否结束此前大选过后前任即被清算的老路，迎来一个新的时代呢？” 过去4年，政府出台了一系列措施遏制房价飞涨，但这些措施却只带来了短期的缓解，民众的不满已经影响到进入到期时的下一届总统大选。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李在明现年56岁，从政前是一名人权律师，以直言快语著称。然而，李在明的承诺 并没有赢得民众的信任，反而陷入了房地产贪腐丑闻。事实上，李在明的执政理念清晰而明确，对内他倡导实行包括全民基本收入在内的激进福利政策，而在外交方面，李在明主张延续文在寅的政策，这与美国存在利益分歧，这也成为在野党不断找茬的焦点。相比政治资历深厚的李在明，其对手在野党国民力量党候选人尹锡悦 则算是个政治素人，而民众也逐渐发现，这位正义使者似乎也有污点。近年以来，社交媒体上不断有人发布尹锡悦及其亲戚涉嫌违法的 X 档案。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李120”。 首尔中路区某二手书店外墙上出现了讽刺尹锡悦夫人金简熙的街头涂鸦。
上面写着朱莉的梦想成为第一夫人，朱莉很可能是尹锡悦 X 档案中金燕妻的别名。文在寅可能是首位完成任期而没有经历波脚丫时期的韩国总统。54.3%의응답자가54.3%受访者이렇게하신분이좀있었는데퍼센트가명사앞에올때는워낙글자수가많은게되지요뜻도여러가지가섞이는말이됩니다더가필수입니다54.3%의受访者여론조사에서장문하실때在민意调查하고넘어가신분이있었는데조사가장소아니니까在를썼다고하면在민意调查중이런방위사를하나써주셔야되겠죠집권이념이분명하고명확하다라는부분에서장문하실때펀밍하신분이굉장히많았는데요펀밍은펀의포인트가있다고했습니다깔끔하게나뉘다분명하게나뉘다라는말이펀밍입니다그럼이앞에는최소한두가지가나와요시비가분명하다옳고그름이분명하다흑백이분명하다검고힘이분명하다역시옳고그름이분명하다애증이분명하다좋아하고싫어함이분명하다이런상황에서펀밍을쓰고요이렇게하나가두드러지게분명하다라고할때는펀밍을쓰는게아니지요사실이재명의집권이념은이렇게부사어로갈경우에실시라고얘기하면틀린다고했었지요실시는그냥명사고요其实事实上이렇게써야따로쓸수있겠습니다대내적으로는또외교적인측면에서는이부분에또를하이로많이장문하셨는데요하이가틀렸다기보다는여기에서제일좋은것은대비지요대내적으로대외적으로얼이제일적합합니다오늘비슷한어법이계속연거퍼나왔는데요이것은이것이다이것은이런듯하다이것은이것은이런말이어서모두본동사가시인문장들인데요어떻게하기쉽냐면은이라고되어있는곳에넣기가쉽습니다예를들어서두번째문장같은경우这是似乎什么什么这是好像什么什么이렇게나오기가쉬운데요개인에게있어서는마치아마도이런말들은다부사입니다시는동사이다보니까이런말들이들어간다면언제나뒤로들어가야돼요参选总统是对个人来说不幸的事하면딱틀립니다参选总统对个人来说是不幸的事이렇게돼야되겠죠다마찬가지로这似乎是朱莉可能是文在寅可能是각각부사뒤로是가들어가야되겠습니다일주일에120시간제대로일하고그런후에실컷쉬어야한다라는부분에서이렇게하신분이몇분있었는데요应该工作120小时以后可以尽情休息이렇게문장을쉬었다가뒷문장앞에이호를넣게되면앞말에이어지지않습니다120시간일한후에라고해석이절대되지않아요뒷문장이라고하더라도문장새로시작할때이허우를쓴다면나중에가됩니다그래서지금은마땅히120시간일할때예요언제쉬어요나중에쉬어요잘살때쉬어요이런얘기여서문맥에맞지않습니다여기서얘기하고싶었던건120시간일하고그런후에쉬지라는뜻이어서그런후에라는뜻이사는말을써주셔야되는데그러면이위치로쓴다면然后아니면之后가있습니다之后는뜻은비슷해도앞말을반드시받아요만약에나는그래도이后를쓰면서이런뜻을나타내겠다라고한다면붙이시면돼요쉼표빼고공조120小时以后여기서쉬는거죠그러면괜찮습니다그러면이생략가능하고공조120小时后앞에바로붙이면120시간일한후에이런말이되죠읽기문제인데요별명120이라는별명을얻었다라고할때120을안읽을수있었죠120그래서종종어떻게하셨냐면120시간일한다에서220小时이렇게하신분이꽤있었는데
뒷말이 붙으면 숫자 0은 절대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120小时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正处于十字路口的韩国政坛能否结束此前大选过后前任被清算的老路迎来一个新的时代呢？ 한창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정계가 예전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임 대통령이 숙청됐던, 청산됐던, 반복됐던 옛 방식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过去四年 政府出台了一系列措施遏制房价飞涨，但这些措施却只带来了短期的缓解。 과거 4년 동안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내놓아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단기간의 완화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민중的不满已经影响到 进入倒计时的下一届总统大选， 민중들의 불만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 54.3%의 응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 대선은 야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리차이밍 시엔 56세. 이재명은 올해 56세로 从政前是一名人权律师. 정계에 뛰어들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以直言快语著称,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직언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然而, 李在明的承诺并没有赢得民众的信任. 그러나 이재명의 공약은 결코 민중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反而陷入了房地产贪腐丑闻. 오히려 부동산 관련 부정부패 스캔들에 말려들은 거죠. 事实上, 李在明的执政理念清晰而明确. 사실 이재명의 정치 이념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对内, 他倡导实行包括全民基本收入在内的激进福利政策. 대내적으로는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포함한 급진적인 복지 정책 실행을 제창합니다. 而在外交方面，李在明主张延续文在寅的政策.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재명은 문재인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这与美国存在利益分歧. 이런 입장은 미국과의 사이에 이익 측면에 있어서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这也成为在野党不断找茬的焦点. 이것은 또한 야당이 끊임없이 시비 걸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找茬는 회화체에서는 거의 얼화시키죠. 找茬 이렇게요. 相比政治资历深厚的李在明，其对手在野党国民力量党候选人尹锡悦则算是个政治素人。 정치 경력이 두터운 이재명에 비해서 그의 적수인 야당 국민의힘당 후보자 윤석열은 저는 지우의 문어체로 주어 강조, 그러니까 두 개의 주어를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윤석열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정치 신인에 해당한다. 而 민중也 逐渐发现. 그런데 민중들도 점차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这位正义使者似乎也有污点. 이 정의의 사자 역시 오점이 있는 듯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중인 거죠. 近年以来 社交媒体上不断有人发布尹锡悦及其亲戚涉嫌违法的X档案. 올 들어서 SNS에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윤석열과 그 친척이 법을 어겼다라는 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X파일을 SNS에 자꾸 올리는 거죠. 누군가가 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 매주 52시간 근무제. 윤석열은 또한 문재인 정권의 매주 52시간 일한다고 하는 근무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일주일에 마땅히 120시간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후에 실컷 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此言一出, 舆论哗然. 이 얘기가 나가자마자 여론이 시끌시끌했지요. 林希月因此获赠外号인120. 윤석열은 이것 때문에 윤120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首尔市中路区 某二手书店外墙上出现了讽刺尹锡悦夫人金建熙的街头涂鸦. 서울시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의 외벽에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풍자하는 거리 벽화가 출연했습니다. 上面写着朱莉的梦想成为第一夫人.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줄리의 꿈, 퍼스트레이드가 되는 것. 朱莉很可能是尹锡悦X档案中金建熙的别名. 줄리라는 이름은 아마도 윤석열의 X파일 중 김건희의 별명일 것이라고요. 文在寅可能是首位完成任期而没有经历跛脚鸭时期的韩国总统.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임기를 마치고도 레임덕 시기를 겪지 않은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正处于十字路口的韩国政坛能否结束此前大选过后前任即被清算的老路迎来一个新的时代呢? 过去四年政府出台了一系列措施遏制房价飞涨，但这些措施却只带来了短期的缓解，民众的不满已经影响到进入到期时的下一届总统大选。 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李在明现年56岁，从政前是一名人权律师，以直言快语著称。然而，李在明的承诺并没有赢得民众的信任，反而陷入了房地产贪腐丑闻。 事实上，李在明的执政理念清晰而明确。对内，他倡导实行包括全民基本收入在内的激进福利政策；而在外交方面，李在明主张延续文在寅的政策，这与美国存在利益分歧，这也成为在野党不断找茬的焦点。相比政治资历深厚的李在明，其对手在野党国民力量党候选人尹锡悦则算是个政治素人。 提起他的名字，人们首先想到的是检察长三个字，而民众也逐渐发现，这位正义使者似乎也有污点。今年以来，社交媒体上不断有人发布尹锡悦及其亲戚涉嫌违法的 X 档案。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 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120”。首尔中路区某二手书店外墙上出现了讽刺尹锡悦夫人金建熙的街头涂鸦，上面写着“朱莉的梦想成为第一夫人”。朱莉很可能是尹锡悦 X 档案中金建熙的别名。文在寅可能是首位完成任期而没有经历跛脚鸭时期的韩国总统。 正处于十字路口的韩国政坛能否结束此前大选过后前任即被清算的老路，迎来一个新的时代呢？ 正处于十字路口的韩国政坛能否结束此前大选过后前任即被清算的老路，迎来一个新的时代呢？ 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
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54.3%的受访者表示希望下届大选被在野党实现政权更迭。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一百二”。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一百二”。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一百二”。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一百二”。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一百二”。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一百二”。尹锡悦还公开反对文在寅政权的每周52小时工作制，直言一周应该好好工作120小时，之后可以尽情休息。此言一出，舆论哗然，尹锡悦因此获赠外号“尹一百二”。